잠깐만요. 셀프랑님이 또 장문의 글을. 잠시만요. 한번 읽어볼게요. 형님 지금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요. 주위에 카사노바 형한테 제가 그동안 마음에 들었던 여자한테 까인 얘기하니까 원래 그렇게 보험이 없이 한 여자한테만 올인하면 누구나 찐따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만 집중하고 싶은데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나서 주위를 분산시켜야 한다 vs 한 여자한테 올인해야 한다 뭐가 맞나요? 아, 참. 이런 우리 셀프랑님 연애 아직 많이 안 해보셨죠? 그냥 일단은 지금 만약에 연애를 많이 안 해보셨으면요, 일단 여성분을 많이 만나보세요. 뭐 분산이고 나발이고 그게 없고 일단 연애를 좀 많이 해보시고 많이 그 이별도 해보시고 아파도 해보시고 울어도 보고 이게 많이 이런 레퍼런스가 쌓여야 돼요. 그래야 연애를 잘합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뭐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뭐 연애를 유튜브로 배웠어요.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연애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해보시고 그런 이제 연애 레퍼런스가 많이 쌓이면 저런 고민을 이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왜? 인간을 이해하게 되니까 사람이라는 거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내가 만약에 남자면 여자라는 거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이제 저런 1차원적인 고민을 하는 거를 스킵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어떠한 연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어떠한 상대방을 만나야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연애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이론적인 거는 사실 좀 크게 의미는 없다. 네. 일단은 많이 만나보세요. 네, 많이 만나보셔야 답이 나옵니다. 네. 그러려면 서로 좋아해주는 여자를 만나야 하는데 저는 정복욕이 저의 좋아해주는 여자는 마음이 안 가네요. 그런 여자 중에 제 스타일이 없는데 일단 연애를 해봐야 했던 거군요. 추상도 웃어서 이게 너무 같잖아 지금. 일단 시작부터 해보자니까요. 일단 시작부터 하자고. 그러니까 자꾸 머리로 생각하고 뭔가 이론으로 정립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뭔가를 해보자고. 일단은 해봅시다. 예, 네,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런 이제 경험치, 게임도 경험치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쌓고 하다 보면, 네, 언젠가는 이제 소환사의 협곡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마치 롤을 하나도 모르는데 뭐 탑이 좋냐 미드가 좋냐 뭐 바텀이 좋냐 어디로 가야 내가 뭐 잘할 수 있냐 일단 아이템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죠? 뭐 리신이 뭔지 캐릭터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뭐 탑으로 가는 게 유리하냐 뭘로 하는 게 유리하냐 뭐 이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일단 해봐야 돼요. 게임을 해보고 계속 죽어보고 이제 부모님 안부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당해보고 뭐 그러다 보면 노력을 하겠죠. 이렇게 하는 게 낫겠구나. 여기로 가는 게 좋겠구나. 이런 아이템을 쓰는 게 좋겠구나. 뭐 이런 뭔가 이런
이런 플랜이 짜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험치가 중요하고, 그리고 절대 스피드런 하실 생각 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초고수나 하는 거예요. 이제, 기본 무기만 가지고 스피드런 해서, 말 그대로 이제 타이머 택하기. 현황은 없어요. 현황은 정말 고인물들만 할 수 있는 거고, 일단은 계속 가면서 이제 그런 페이지마다 죽고, 다시 이제, 응? 다시 시작하고, 아이템 다 떨구고, 뭐 이런 거를 계속 해봐야 돼요. 네. 아무튼, 비슷해요. 모든 게 게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경험치가 쌓이고 그러면 조금 능숙해지고요. 네, 사람은 경험한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많으면 아무래도 좋겠죠. 네, 그게 사회 경험이든 이성에 대한 경험이든 연애 경험이든 아니면 음식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알고 연애도 해본 놈이 잘하고 그죠? 그런 거니까 이렇게